안녕하세요. 진짜요? 팬이로. 무심코 거리를 걷다 보면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걸어다니는 영상을 찍는 경우가 많은데 그중 절반 이상은 사용도 하지 못한 채 휴지통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어. 물론 일부 사람들은 이런 영상들도 업로드하긴 하지만 탄탄한 시나리오를 갖춘 짜임새 있는 컨텐츠를 중요시하는 미노스로서는 영 내키지 않더라고. 최근엔 그래도 영상 두세 개 정도로 심플하게 끝내려고 하는데 과거엔 10분짜리 영상 하나를 제작할 때 보통 10개에서 15개의 다른 종류의 영상들이 사용되었고 각각의 클립에서 끽해야 20에서 30초? 이 정도 분량만 사용되기에 낭비가 많았지. 또한 일반 미러리스나 DSLR을 사용할 때에는 화면을 안정감 있게 잡아주는 스테빌라이저가 없어서 결과물을 화면으로 보면 꽤나 눈이 아플 정도였어. 하지만 현재 사용하는 카메라에는 자체 기계식 짐벌이 달려서 대충 손에 쥐고 흔들면서 걸어다녀도 꽤나 안정감 있는 영상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지. 편집하려고 보다 보면 비록 내용은 없지만 그냥 멍하니 아무 생각 없이 시청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것 또한 이따금씩 컨텐츠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중간중간 현지의 분위기를 전하고자 올릴 생각이야. 솔직히 말해봐. 편집해서 만들기 귀찮아서 그렇지?
Thank you.
짜오. 더 편이로.